환율이 연 이틀째 상한선까지 폭등한 건 외환 당국마저 외화 자금난으로 시장 개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55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됐지만 우리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가히 국치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 국제적인 부도유예 협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장의 외환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갖가지 정책 간섭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기업의 속출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IMF 시대는 초긴축, 고물가, 대량 실업으로 가계에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설사 지금과 똑같은 수입이 보장된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감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출 향상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했습니다. 즉 원화가치를 무리하게 낮추어 우리나라 물건이 싸서 해외에서도 잘 팔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원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채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데 이런 작업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왔었고 결국 갚아야 할 외채가 터무니없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일례로 1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500%를 웃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과잉 투자로 인한 일부 산업의 호황으로 일부에서 과소비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순가계 저축률은 14.5%로 꽤 높았기 때문입니다. IMF 당시 달러당 원화 2,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98년 1월에는 한 달 만에 무려 3,300여 개의 기업이 줄도산했으며 1999년 2월에는 실업률이 무려 8.7%에 달했고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실업률이었습니다. 번외로 2020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4.2%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급 공무원의 인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고 심지어 할 거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그런 직종이어서 이미지 또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대학만 나와도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또한 이런저런 보너스와 월급을 합하면 구급 공무원의 연봉의 거의 4배 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IMF 이전에 웬만한 기업들은 정년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 공무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고용 안정성의 장점이 큰 메리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IMF의 여파로 수많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고 이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수직 상승하면서 현재 2020년 3월 대한민국의 공무원 경쟁률은 37.2:1입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은 한때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4% 더 높은 수치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국방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조기경보기와 공중구비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로
조기경보기는 2011년이 되어서야 정식 취업할 수 있었고 공중구비기는 2018년이 되어서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구축함도 본래 18척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12척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박살나면서 외국 항공사들이 항공 노선을 단행하거나 운항 횟수 또는 운항 항공기 규모를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 뉴질랜드는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시장에서 떠났다가 22년 후인 2019년이 되어서야 재취항했습니다. 대량의 실직자 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아침에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척하고 원래 다니던 직장의 퇴근 시간까지 시간을 때우다 귀가하는 등산 출근을 하기도 했으며 직장에서 잘린 일부 가장은 아내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뺨도 맞을 수도 있고 네일을 찢길 수도 있고 손가락을 깨물릴 수도 있고.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외환위기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 당시 대다수의 초, 중, 고교들이 통폐합되거나 분교장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이 2001년을 끝으로 폐교되었습니다. 당시 세무대학은 학비 전액 무료, 전교생 기숙사 생활, 졸업 후 국세청 8급 세무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등 여러 특전이 주어졌던 대학교였습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폐교 처리되었다가 다행히 2001년 재개교하였습니다. 1997년 당시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는 무려 대통령이었는데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에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 상위권이 교사와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정부가 IMF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정확히 18년이 되는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을 때 정부가 냈던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채무는 780조 원을 웃돌아서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은 통합당이 이미 크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심의에서 70%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통화기금 IMF의 관리를 받게 된 우리 경제의 통탄스러운 현실을 놓고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뛰더라도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책임 소재부터 가리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미 여러 달 전에 지금의 외환위기를 경고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괜찮다고만 말해오던 관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그때 무얼 어떻게 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